오늘의 주인공 등장했다면 시선 집중. 고급 고기. 널찍한 냄비를 가득 채운 고기. 아,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차돌박이 부대찌개예요. 차돌박이 부대찌개예요. 차돌박이 부대찌개. 그러니까 이 차돌박이랑 이 부대찌개를 합쳤다. 각종 소시지, 햄, 떡, 두부, 통조림, 콩, 치즈. 여기까지는 틀림없는 부대찌개. 하지만 이분이 등장하면 반전이 시작된다. 부대찌개 재료 위를 빼곡하게 덮은 차돌박이. 마치 커다란 고기꽃이 핀 듯 아름답다, 아름다워. 부대찌개와 차돌박이의 고마운 만남. 이것이 바로 차돌박이 부대찌개. 얼큰한 찌개 국물 찰나하게 먹으면 차돌박이. 그 안에 수줍게 고개 내미는 소시지와 햄까지. 그야말로 무릎을 턱 치게 만드는 이 매력적인 만남에 한입 맛보는 손님들은 자동으로 고개부터 끄덕끄덕.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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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야 이거. 자고로 찌개는 이렇게 밥그릇 넘치게 퍼 담아서 자작하게 쓱싹쓱싹 그 위로 차돌박이 한 점까지 척 올리면 어우, 꿀맛이죠. 그렇지, 꿀맛이 따로 없지. 엄마가 하던 것보단 더 맛있어요. 엄마 맛있게 먹어서 미안해요. 부대찌개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돌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대찌개 제가 처음 보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5천만 국민이 알아야 돼요. 진짜 최고 최고. 국물도 깔끔하고 고기 뭐 소세지 이런 거 다 맛있는데 여긴 차돌박이가 끝내줘요. 진짜 겨울에 이거만한 거 없어요. 최고. 모두를 흥분케 하는 차돌박이. 핏이 넣는 이유가 있을 터. 선생님. 네. 부대찌개에 차돌박이 올라가네요. 네. 제가 차돌을 좋아해서 부대찌개를 좀 더 특별한 부대찌개를 만들고 싶어서 차돌을 넣어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차돌박이 맞아요 진짜? 네. 저희는 100% 차돌만 쓰고 있어요. 진짜 차돌박이라고요? 네. 진짜 차돌 맞아요. 이름만 차돌이 아니고 정말 차돌이에요. 기세 등등 100% 차돌박이를 강조하는 사장님. 그렇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음메? 소아 가슴 갈비뼈 바로 아래가 차돌박이. 반면 우삼겹은 소가 엎드렸을 때 바닥에 닿는 바로 이 부위. 육안 구별법도 알려드립니다. 우삼겹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지방층이 일자인 반면 차돌박이는 비교적 둥근 사각형에 지방층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 차돌 맞네요. 맞아. 야들하고 쫄깃한 식감과 풍미로 전골과 찌개의 안성맞춤인 귀한 차돌박이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부대찌개 위를 그야말로 풍성하게 덮었으니 아, 한 입 먹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차돌박이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우, 당연히 맛있겠죠. 아우, 부럽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느끼하진 않을까요? 저 처음에 느끼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하신 건지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